여기 정 화일주가 누구죠? 화일주. 여기 선생님 화일주 화일주네요, 그죠? 자, 정 정이야. 정률이 많아요. 정 정이자는 그죠? 정은 화예요, 그죠? 병도 화야. 이거는 어디의 글자냐면 최상의 글자야. 최상의 글자야. 반대 글자는 우리가 뭐 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병정일주들은 내가 이게 화야, 뜨거운 불이야. 이게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면 뒤어 안 뒤어? 뒤죠. 그러니까 병정일주들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가 뒤어. 내가 된다니까, 아, 그 사람 뭐, 인성 태가에 뭐, 아니면 관살에 뭐, 착한데요? 그러다 된탕 터진다니까? 가니까 뜨거워. 멀리 보아야 되는 게 좋은 거고, 병정일주가 싹 웃으면 기분이 싹 나빠지게 져야 돼요. 그 사람이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모르겠다. 이중인격자. 화일주는 무서운 거예요. 도끼가 있네. 아, 이게 한번 착한데 한번 터지면 어 그래 끝장을 보지 이렇게 확 질러버린다니까. 그게 뭐 인성이고 지랄이고 그건 필요 없어. 이거 화일주입니다. 어, 심성은 착한데 아 그게 뭐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지르면 끝까지 간다. 뭐 무인성이고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지는 관계 없고요. 정화나 병화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화 아니래도 그 사주에 그게 있으면 그러더라고. 화가 많으면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아시죠? 착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착한 거하고 좋은 거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면 뜨겁다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병화는 어떻게 했냐면 멀리 보는 글자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을 거느리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는데 정화는 어떻게 되냐면 밤중에 촛불을 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모여 안 모여? 모인다. 그게 정화일치는 뭐냐면 쑥덕 공론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쑥덕 공론한다야. 그러니까 그 뭐냐 소모소모 토론한다 좋은 말. 아 정화일치들은 사람을 잘 끌어 모여서 쑥덕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병화일치는 뭐야 멀리서. 멀리 사람을 포옹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가 병화일주면 누가 많이 따라온다? 여자가 많이 따른다. 그게 뭐 도화가 있든 뭐든 그거 관계없다. 어? 저기 뭐가 있어? 태양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나의 태양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병화일주와 정화일주. 근데 병화일주가 약한 상태 속에서 약한 상태에서 멀리 포옹을 하면 안 된다. 왜? 식상을 못 쓰니까 이제 힘이 있어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근데 정화일주들은 정화일주나 뭐 특히 정화일주는 정화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촛불이다 이렇게 했죠. 촛불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냐면 촛불은 반드시 심지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목이다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병정일주들 특히 정화일주는 목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특히나 갑목이 있으면 더 좋고 을목보다 갑목이 있으면 좋고 목이 없으면 굴곡이 많다 이렇게 말하죠. 큰 돈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오면 그게 그러면 정화는 이렇게 이런 거죠. 정화 이렇게 했을 때
정화입니다. 정화다. 뭘 했냐면, 화는 뭐를 금을 놓고 보래요. 재련하는데 뭘 만들고 싶다? 칼을 만들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칼을 만드는데 이걸 만들고자 계획하고 생각하는 건 뭐다? 감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감목이 없으면 뭔 생각만 하는 거냐? 그냥 금을 보고 어떤 거예요? 그냥 뭘 하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땐 상관이 없는데 운이 나쁘면 심지가 꺾여서 뭐가 돼요? 불이 주운이 뭘 보고? 경금을 재련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냐면 재다신약 흔하게 이제 재다신약 사주는 인성이 없으면 굴곡이 온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이해했죠? 그러면 그 오행에 대한 이해도가 좀 쉬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뭐라 그랬죠? 신금일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갑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갑목을 이때 뭐를 보냐? 이거는 칼집이야. 칼에 들어가는 칼집이니 칼집이 없으면 칼의 유용함이 없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신금은 목이 있으면 좋다. 그게 흔하게 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갑목일주다라고, 신금일주가 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갑목일주다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뿌리를 내려요? 토가 있어야 뿌리를 내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개념이 그렇게 정리를 잡으면 오행도를 생각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해했죠? 자, 겨울의 불은 유용성이 있어서 쓰임새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주변을 밝히니 좋은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봄불은 뭐냐면 봄의 불은 어떻게 타냐면 확 타. 그래서 우리 봄에 불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봄의 불. 봄불은 확 질르는 불이기 때문에 번지는 불이기 때문에 봄불은 성격이 급하다. 성격이 확 급하고 그 다음에 확 질르고 나면 어때? 뒤끝이 있어 없어? 확 타고 나면 뒤끝이 없다. 그래서 봄불은 확 질르고 나니 뒤끝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봄불은 남의 간섭을 하려고 해. 너도 같이 타자 이런 개념이야. 너도 같이 타자 이렇게 얘기 되는 거고 봄풀은 인내심이 없고 확 같이 가려고 하는 힘이 있고 그 대신에 남을 도와주는 의협심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잘 저지르고 이게 확 타니까 일을 잘 저지르는데 마무리는 문제가 있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름불은 만약에 여름입니다. 환대 여름입니다. 그럼 너도 뜨겁고 나도 뜨겁다. 그러니까 속이 뜨겁다. 그래서 뭐냐면 시력이 약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뜨거워서 정신적 문제, 신경 문제 이런 쪽이 약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고 두통. 거기다 화가 들어오니까 비겁이 태화하니까 인간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부모 형제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냐면 약간 고달픈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을불은 뜨거웠고 가을에 모든 물건을 잘 익히게 하니까 뭐냐면 활동성이 좋고 바쁘게 산다. 가을불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겨울불은 다 쓰는 불이니 유용한 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씁니다. 이렇게 겨울불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정일주, 화일주들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 화림공덕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화가 많은 사람은 약간 다혈질이거나 욱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일주들은 늘상 경계에 대상해야 된다. 착해 보이나 속열이 강해서 순간적으로 터지는 폭발성 기질이 있고, 잘 벌리기는 하는데 마무리를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화일주들은 계절마다 틀리긴 해. 예를 들어서 토일주들은, 토일주인데 겨울토라고 하면 뭐라 그랬냐면,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겨울토는 땅이 얼어 안 얼어? 얼죠. 그래서 뭐냐면 겨울토입니다. 그럼 모여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왜냐면 땅이 얼으면 딱딱해서 묵혀 있어, 그죠? 이해했죠? 근데 화일주들은 간혹 뭐냐면 각자 산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있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걸 또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상은. 화상은 얼굴인데 화상이에요 라고 했을 땐 화상의 특징은 볼이 나와 있어요. 볼이 강해. 볼이 빵빵하고 눈이 좀 뭐냐면 좀 못생겼어요. 그 다음에 화상은 화가 강하면 목이 타. 머리가 타. 그래서 뭐냐면 머리가 부족하다. 간혹 빨리 머리가 빠질 수 있다. 화상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상은 입이 두툼해. 입술이 두꺼워. 손이 두툼해. 손이 두툼한 형태가 되는 거고,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뚜렷하고, 화상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미안해요, 남녀가 사는데 화상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남자를 극한다 이렇게 돼 있어. 남자를 이기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화상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남자들한테 잘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화상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땅구멍이 크고, 구멍이 커. 왜? 화가 아니니까 뜨거운 열을 돌출을 시켜야 되니까 구멍이 크다 이렇게 돼 있고, 화상은 뭐냐면 화는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모든 게 크고 가슴도 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슴도 크다, 손발도 두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화상은 목상학원 유정하나 수상학원 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화상의 대표적인 글자가 뭐냐, 머리숱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민머리라 그래. 기민머리가 뭐냐면, 귀 밑에 이머리야. 화상들, 여기를 기민머리라고 해요. 화상들이나 화가 강한 사람들은 기민머리가 빨리 쉬어. 그 기민머리가 빨리, 젊은데 기민머리가 빨리 쉬었다. 그럼 저 새끼 성질 더럽다. 알았죠? 저 건들지 마라. 그게. 입술이 얇아도 화상일 수 있죠. 그거는 얘기는 뭐 그렇다고 할게요. 본인은 어디가 강하죠? 볼이 강해요. 그게 화상이에요? 볼이 강한 편이야. 그래서 화상이네. 화상들은. 안 좋은 건 다 갖고. 그거. 올려가지고. 볼이지, 화상이지, 모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화상입니까? 네. 화상은, 그리고 뭐 한다? 남자를 이기고 사네. 정신 왔다 갔다. 정신 왔다 갔다 한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 화상은 뭐 하면 좋다? 말 잘한다. 그래서 뭐냐면, 점쟁이라고 그러니까, 역술하면 좋다. 역술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상이야. 저는 화상. 화상. 눈이 그렇게 못생겼나? 아니, 그렇진 않아. 아이고, 이거
또 화상, 또 화상들은 특히 음식을 잘해요. 음식을, 미가 없어도 음식을 잘해. 맛나게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상, 병화가 있는 사람은 약간 머릿결이 약간 좀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정화가 있는 사람은 머릿결이 조금 굵어요. 굵은 편이에요. 그건 모르겠어. 이건 이제 그 병정화 얘기하는데, 병정화가 있으면, 맞아요. 병정화가 있잖아. 그럼 뭐냐면 경쟁심이 심하고, 네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이런 특이 있고, 엉뚱한 짓을 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정화하고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있는데 정화를 들은 거야. 그러면, 낮에 뭐 들고 댕기는 거야? 전등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제가 왜 별안간에 이런 이런 뜻이 있는 거야? 병정화 같이 있습니다. 경쟁심 심하고, 시기 질투 강하고, 근데 엉뚱한 짓 잘한다. 왜? 아니, 뭐, 달밤에 뭐, 이렇게, 이렇게 불 드는 건, 후라시 드는 건 좋은데, 낮에 후라시 들고 다니는 건, 이거거든. 낮에 후라시 들고 다니는 건, 제정신이 아니거든. 아니, 낮에 그 후라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좀 잠깐 웃었습니다. 결정 장애 있죠. 네. 그거 똑같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아이, 참. 자, 그 다음에. 정묘입니다, 이게. 말해서 정묘입니다라고 하면. 정묘는 뭐냐면 풀밭의 모닥불이에요. 풀밭의 모닥불. 근데 이게 묘가 토끼잖아, 그죠? 토끼는 어떻게 뛰어? 깡총깡총 뛰어. 이리저리 뛰어. 이렇게 해줘? 묘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음대로 타는데 네 멋대로 사니 한 번쯤은 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화에도 묘가 편인이 되나 정인이 되나? 편인이죠. 그러니까 한 번쯤 온다. 한 번쯤 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사야. 정사는 뭐냐? 타오르는 용광로야. 타오르는 용광로. 그 중에 경금이 녹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할 땐 엄청 강하고. 없을 땐 포기한다 이렇게 정화가. 그 다음에 정미야. 오늘 정미 날인데 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여름 넘어서 이 가을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불이 어떻게 타냐면 확 타.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확 빨리 이런 뜻이 있고 이거는 마른 밭의 모닥불이야. 정미는 마른 밭의 모닥불. 그래서 뭐냐면 전문직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전문직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유가 있어. 정유. 이건 제가 카톡에서도 내가 한번 답을 주기도 했는데 정유일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유금이 뭐다 이게 천을 긴 이렇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신금이 되니까 그럼 뭐냐? 뭐죠? 부처님 대 위에 있는 촛불이, 그 대 위에 있는 촛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촛불, 그 다음에 또는 그거를 내가 뭐가 있냐, 유금이 있어. 멋진 칼이 있다. 뭐냐면 유금 자체를 뭘로 본다? 칼로 본다. 정화가 칼을, 멋진 칼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쓰임새 있는 도구가 있다. 근데 그게 천울귀인이니 얼마나 좋겠냐 이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스스로가, 정일지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나는 최고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정유 자체를 또 뭐, 이거는 내가 그 뭐 천국의 문 이렇게도 글을 하는 책도 있어요. 천국의 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문. 그래서 이 정유들이 뭘 해야 되냐면 뭐라 하죠? 종교, 철학, 남을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활인 공덕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정해가 있어요. 정해. 강가에 모닥불이야. 그건 이제 물이니까 강가에 모닥불이 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장생을 하죠? 갑목이 장생을 하니까 뭐냐면,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전문직, 인문학 공부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공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정화는 얌전해 보여도 수틀리면 다 태워버린다. 얘기했죠. 그리고 정화들이 뭐냐면 예의 범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 잘 차려라, 지켜라. 예를 들면 많이 이제 따지고, 그 다음에 화려함도 즐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해. 내가 꽂히면 올인 이런 형태가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불이니까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진실만 얘기해라. 한번 속이면 어우 재미없음 이렇게 되는 거. 너 나 속이면 끝. 이렇게 되는 거지. 끝. 우리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화가 갑목을 봅니다라고 했죠. 아까 얘기했죠. 정화가 갑목을 보면 갑목을 보면 이게 뗄나무가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화일주들이 갑목이 있으면 세상의 이치를 알아요. 세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걸 그냥 인성입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약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목이 많으면, 이렇게 했을 때 정화일주가 목이 강하면 생각이 많다가 되는 거죠. 정화일주가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탈 수가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탈 수가 없으니까 진행할 수 없음 이렇게 되는 거고, 목이 있어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정화일정 속에서 을목이 있다. 정화일정 속에서 을목이에요 라고 하면 뭐냐, 맹렬 타오르는 나무의 을목은 장자, 약간 작은 나무들이야. 소시지라고 그러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한다. 길게 타지 않는데 확 탄다. 그러면 이거를, 정화가 을목인데 얘가 이게 뭐죠? 편인인가? 편인이죠. 이 편인을 잘 쓰지는 못한다가 되는 거지. 갑목은 유정한데 을목을 쓰는 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공부를 따지면 공부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화가 병화를 보면 강한 피해의식이 있고 경쟁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엉뚱한 짓 잘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화일정 중에서. 근데 정화일정 속에서 뭐가 있죠? 기억하는 게. 아주 재밌는 글자가 있죠. 정화일정 속에서 뭐가 오면? 임수가 오면.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음남지압,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음남지압 얘기했는데, 그게 음남지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좋게 해석하면
정관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관이야. 근데 또 좋게 해석을 하면 호수에 뜬 달이 돼. 그죠? 호수에 뜬 달.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이게 더 좋게 해석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해석하면 정화는 심장이야. 임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그렇죠? 그거를 음란지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화가 임수를 잘못 보면 복상사가 돼요. 아싸. 아싸 좋은 거야. 왜? 심장이 꺼지니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하고 임수가 있거나 정한데 임수가 들어오는 해년이나 이럴 때 남자가 내가 여자를 만나요 이러는 순간 뭐냐면 너 잘못하면 어떻게 돼? 복상사 되는 거지. 간다. 황홀하면 가는 거예요. 황홀하면 알죠? 멀리 가는 거야. 이제 정화가 예를 들어서 임수가 있습니다. 좋게 했을 때는 관인데 잘못하면 음남지합이 되지만 또는 더 좋게 해서 그건 호수에 뜬 달이 되니 누굴 위해서 산다? 활인어받고 살아라. 뭐 모양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화가 임수를 보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 복상사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화가 무토를 보면 뭐냐면 정화가 무토를 보면 이때 무토는 하나의 그릇으로 봐요. 그릇 위에 촛불 이렇게 돼. 그래서 유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덕 위에 촛불, 언덕 위에 촛불로도 봐요. 그럼 언덕 위에 촛불은 뭐냐? 남들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화일주가 무토가 있으면 머리가 샤프해요. 머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정화일주인데 이거는 이제 무토가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상관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 입장 속에서는 뭐가 돼요? 어우씨,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지. 가정을 잘 지켜라. 그리고 정화가 기토를 보면 기토를 보면 뭐냐면 땅에 떨어진 달이야. 땅에 떨어진 달이야. 그럼 뭐냐면 의지대로 안 된다. 왜? 달은 어디 있어야 되니까?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땅에 떨어졌으니 뭐냐면 뜻대로 안 될 것이에요. 이렇게 이거 태운으로도 읽어야 되죠. 그렇죠. 태운도 보고 다 같이 봐야 돼. 기토가 옵니다. 기토 올 때 잘 풀린 식신, 그 식신이 되나 그렇잖아요. 식신으로 보지 말고 내 밥그릇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